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9명이 나왔습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면서 이 숫자를 거론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 숫자가 나중에 더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확진자 129명이 나온 이래 수도권에서 49명은 가장 많은 숫자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이런 숫자는 화요일 오전까지 상황일 뿐입니다. 신천지 교회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모두 7곳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140여 명에 이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감염된 교회 한 곳에서 평균 20명 남짓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교회가 약 5만 7천 곳쯤 있습니다. 계속 생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혹은 문을 닫거나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여덟, 그러니까 80% 정도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건물 임차료 내기도 버거운 미자립교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가 힘들다고 해요. 또 이런 교회일수록 교인들의 헌금이 한 주일이라도 끊기면 건물 임대료는커녕 당장 목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상당수가 대도시 도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짜리 상가 건물 가운데 뭐 2, 3층에 세를 들어 있거나 혹은 지하실에 예배당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 숫자는 뭐 100명 안팎일 때가 많지요. 교인들은 환기도 잘 안 되고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그 별도 공간에서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번 성남교회의 경우 예배 공간이 35평 정도였다니까 약간 큰 교실 넓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100명이 모이면 당연히 2m 정도의 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교회 측이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소독한다면서 입과 손에 일일이 분무기로 이 소금물을 뿌린 것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이러한 작은 교회는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병원 요양원의 고령 환자들은 일단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격리 조치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교회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서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지요. 지금 천주교와 불교는 거의 모든 종교 행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신문 사설은 일부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회들이 전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주교와 불교는 종교 교단 전체의 이 문화와 조직이 개신교 교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와 불교 종단은 중앙에서 방침을 정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과 사찰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들은 쉽게 말해서 이 독립법인 비슷하게 꾸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교단 지도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려 일요일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뭐 행정강제 같은 조치를 취해서 개신교 일요 예배를 물리적으로 봉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는 세속 권력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비밀리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닥칠수록 교인들끼리 더욱 한데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진 정부나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도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를 내밀면서 개신교의 일요 예배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강제적 조치에 나서기 전에 개신교 지도자들과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십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방역 대책과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젊은이들이 술 마시면서 노래를 듣고 쇼를 즐기거나 춤을 추는 클럽이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뭐 나이트클럽, 라이브클럽, DJ 공연클럽 같은 곳을 총칭하는 말이지요. 술 마시는 영업을 강화하면 감성주점이라고도 합니다. 서울 강남, 홍대 앞, 이태원 등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춤을 추거나 다닥다닥 붙어앉아 술을 마십니다. 자신들은 젊고 건강해서 감염 위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염된다고 해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제 현재 감염자 8,236명 중 20대가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은 잃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모,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춤을 추고 술집에 앉아 있을 때 마스크를 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손 씻기인들 제대로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병원, 약국, 편의점을 제외한 이런 술집 공연장을 모두 폐쇄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클럽이나 주점의 업주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대책에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화요일 정오부터 국민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주점 영업을 중지하겠다고 하자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 술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상식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의 유럽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 13%가 떨어지는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연준 바추카 포로 문막은 코로나 공포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13.5%를 기록, 통계 작성한 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들의 부고란은 평소에 많아야 3페이지 정도인데 어제는 부고란이 무려 11페이지나 펼쳐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 상황에 이르렀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돈다발을 풀어도 바이러스는 치료하지 못한다, 뭐 이런 공포가 극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경 한국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기전의 마음가짐과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